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원투 낚싯대로 감성돔 잡는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투 낚싯대로 미끼를 개불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미끼를 개불로 사용했을 때잘 잡는 방법. 잘 잡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원줄에서 닐 장착 다 하고 낚싯대 장착 다 했을 때 원줄을 뺍니다. 그죠? 원줄을 빼면은 지금 내가 사전에 미리 체배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원줄이거든요. 이게 원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줄인데, 이게 원줄 자체 내에서 지금 요래 보면은 원줄에다가 찌고물 하나 이었습니다. 찌고물을 하나 연 거는 이게 지금 도르래 자체에서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도르래 자체가 지금 이래 보면은 줄안 보이시죠? 요 줄이 안 보이셔야 됩니다. 요 줄을 보이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짜투리 선이 요 고무줄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요 고무줄까지 나오셔야 되고요. 요 위에 고무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이 도르래 이제 목줄로 이제 갑니다. 요거 지금 핀까지는 원줄입니다. 이 핀까지는 원줄인데 지금 핀에서 지금 목줄 자체가 보이십니다. 요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팔자 매듭을 해서 했는데 여기 길이가 거의 한 40에서 한50 정도 하면 됩니다. 40에서 5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째 이게 목줄입니다. 목줄인데 그 다음째 여기에 추를 한개 사용했습니다. 요 추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도르래가 요거 있는 것 뿐이 돼서 자 요걸로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도르래는 이거는 저 봉돌은 될수 있는 대로 동그란 거를 사용을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자고 내가 요거를 지금 달았습니다. 요거를 달았는데, 자, 여러분들 담대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채비하고 내 채비하고는 틀립니다. 움직거리죠. 어느 추대도 여기는 다 움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손톱에서 이 추가 지금 내 손톱을 때리고 있습니다. 딱딱 손나지요? 딱딱 소리 나지요? 자, 그 원인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목줄에다가 원줄을 해놨는 밑에 목줄에다가 이게 도래를 지금 하나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묶어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멘치로 요 지금 케미 고무를 하나 이었습니다. 케미 고무를 이었는데 요 케미 고무줄 나올 때까지. 요, 지금 보면, 요 짜투리가 약간에 보일 거예요. 잘 보이실려나 잘 모르겠는데, 짜투리가 약간에 보이실 겁니다. 약간에. 저 지금 손에 이렇게 걸리고 일하는데, 요 짜투리가 약간에 보이실 겁니다. 약간에 조금 한 1cm도 못되게 한 1cm 한 정도 이상 그렇게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여기에 있는 자체는 물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개시등 했을 때라든지 여기에 있는 추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자 내려와서 때립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요 때리는데 자 소리가 안 났지요. 자 손톱에는 소리가 납니다. 손톱에는 소리가 나지요. 요 고무인데서는 소리가 나지요. 자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자체 내에서 지금 요 팔자 도르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다 묶입니다. 여기에서 다될수 있는 대로 묶이는데 요거를 때릴 때 캐스팅 할 때다든지 감아 들을 때다든지 요 애가 움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 애가 요렇게 움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추가. 그러면은 요 고무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서 묶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내려가겠지요. 씻기질 않습니다. 절대.
요자리를 때리지를 못합니다. 요자리를 때리지를 못하고 갖고 놀기에는 참 깨끗하고 참 좋아요. 자,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목줄이 한번더 들어갈 텐데, 이제 바늘 맨 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늘 맨 줄을. 지금까지 현재 바늘 줄이 없습니다. 목줄, 바늘 줄이 없습니다. 그렇죠? 목줄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목줄이고, 목줄에다가 지금 바늘이 없습니다. 자, 목줄에다가 바늘을 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줄에다가 바늘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그 낚시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바늘이 큰 바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 바늘이 없어가지고 큰 바늘 지금 매지를 못하겠습니다. 매 그게 지금 자리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요. 바늘 맸다고 가정을 하고 예. 바늘 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지금 바늘이 한 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낚시에서 꼭 필요하지요. 낚시 기바늘이지요. 낚시 기바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는 여기 낚시에 줄만 낀 게 돼가 있고 기바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겠습니다. 통과를 못 시키고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팔자 매듭이 있는데 요게 글자리를 미처 이렇게 만들어 주지 마세요. 이게 요 팔자에 이렇게 묶일 자리를 요게 미처 만들어 주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다시 돌려 가지고 보면은 요게 바늘이 가장 있다고 생각합시다. 바늘이 있는데 그러면은 개불 자체 입에서 낚싯줄 요게 기바늘에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쭉 밀고 내려갑니다. 쭉 밀고 내려가가지고 쭉 이렇게 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쭉 밀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낚시 바늘이 있으면은 딱 빼주고 낚시 바늘을 갈 때까지 그까진 가면은 여기에서 이 애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중에 이 바늘, 이제, 이 기바늘 요거를 빼고 나면은 옆으로 적게 두세요. 적게 두고, 개불을, 요게 지금 달랑달랑하게 있을 겁니다. 요 바늘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늘이 있고, 개불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다가. 그러면 요게다가 매듭을 치세요. 팔자 매듭을 치고, 요게다가 아, 딱 눈이 나빠서.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걸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캐스팅을 하면 됩니다. 미끼는 바늘 제일 끝머리. 미끼는 바늘 제일 끝머리. 그러고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미끼는 제일 끝머리입니다. 빠졌네. 바늘이 안 걸렸네. 자투리까지 다 그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늘 그리고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개불까지는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불까지는 여기에 지금 바늘이 요 끝머리에 지금 개불하고 바늘하고 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개불하고 바늘 끝머리 같이 붙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좋은 장면은 하나 갈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갈쳐 드릴게요. 이게 목줄, 중간 목줄입니다. 중간 목줄 자체를 여기에다가 내가 바늘 하나 더 써보겠다. 바늘 하나 더 써보겠다 하면은, 뜬강성놈도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뜬강성놈도 여기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자체에서. 요거 자체를 동그라미를 집어볼게요. 요 자체를 동그라미를 집게 되면은, 이렇게 요게 한 6회 정도 이 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예, 안 잡아줬던 거를 하시고,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단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걸 당겨줍니다. 자, 여기에서 바늘을 여기에서 미끼를 달고 미끼를 먼저 달고 바늘에다가 미끼를 먼저 달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시면은 그러면 바늘 아래으로 두 개를 사용할 하겠죠. 내가 한 개를 사용하다가 두 개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내가 지금 요 간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서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목줄이 저거 제일 밑에 목줄입니다. 제일 밑에 목줄 요 지금 추하고는 요까지는 지금 다요 중간에 목줄 사오고 그렇습니다. 요것도 목줄 사오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두루에 여기서 이제 바늘 달리가 있고 지금 바늘 달리가 있고 개불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요거는 이제 원줄 도레에서 나오는 이게서 걸어주고 되고요. 가고 이제 원줄에서 이거 지금 도르래가 있습니다. 도르래가 있고 원줄에서 이렇게 매듭을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여는 낚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참 재미가 좀 초보자는 좀 면했다 할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찾는 방법은 백사장에서 만약에 한다 이라 한다면은 물이 만조 때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물이 만조 때 바다에 나가보게 되면은 자갈이라든지 뻘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택을 하시면은 강성도는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러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돌들이 많으면은 그런 데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개불로 낚시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내가 백사장 자체 내에서 한번 잡아본 건데 참 재밌었습니다. 47까지는 한번 잡아봤습니다. 47까지는 잡아보고 아직 이 낚시로는 큰 것도 대물도 올라오면 올라옵니다. 큰 대물도 올라오는데 백사장에서 내가 포인트를 선택 물 만조 빠졌을 때물 빠졌을 때 포인트 선택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갈이라든지 뻘이라든지 또 뭐 수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를 포인트를 딱 정해놓고 산발이는 항상 필요할 것이고요. 항상 뭐 들고 있을 수가 없었겠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시겠습니다.